아침부터 웬 진수성 자냐? 잘 먹겠습니다. 잘 먹겠습니다. 진짜 간만에 먹는다잉. 맛있어. 중국집 가면 엄청 많이 먹었습니다. 중국집 아까도 왜 팔아? 그럼. 얼마나 한 번도 안 시켜 먹어봤네. 맨날 짜장면. 짜장면 짬뽕. 맛있어. 아니야, 마누라 나랑 결혼하고 중국집에서 마파두부도 못 시켜 먹고. 세상에. 내가 비싼 거 좀 시켜줄게. 알았지? 탕수육도 맛있지만 양장피 이런 거 그래 그런 거 먹어보자. 그래 그럼 비싼 거 그래. 삼겹살도 좋지만 쇠고기 좀 먹자. 간이 딱 좋지. 나봐 머리카락. 왔어 왔어. 이거 오빠 좋아하잖아. 이게 콩나물가 아니고 가오리찜이야. 그 가시 있는데? 이거지. 가시. 맛있어. 이번 추석에 보니까 사람이 간장게장 너무 잘 먹는 거야. 너무 맛있었어, 그리고. 아, 양념게장. 그래. 양념게장 하는 것도 배워야겠어. 맛있다.
감이 너무 느껴졌어. 좀 피곤해 보여. 커피를 오후 4시에 마셨더니 카페인이 이제 몸을 자기 전에 커피 마시면 잠이 안 와. 그렇다니까. 그러니까. 장구를 치시나? 왜 불안하게? 왜? 응? 무슨 소리 났어? 그러니까. 불안하게 그래. 아 요즘 송이가 너무 이뻐. 나랑 같이 자잖아 내 방에서. 중간에 깨면은 송이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하고 잠자는 모습이 너무 귀여워. 오늘 잠잘 때가 제일 예뻐. 애들 키울 때도 그렇잖아. 잘 때가 제일 그렇지. 예뻐. 그렇지. 잘 때가 제일 이쁘지. 아, 우리 그거 왜 이렇게 맛있냐, 이거? 진짜 한 살이면 나이 들수록 뭐 느끼는지 알아? 잠이 진짜 중요하다. 그 전날 몇 시간, 한 시간에도 덜 자지. 맞아. 그러면 왜 이렇게 피곤하냐? 머리가 백지가 돼. 잠이 보약이야. 그러니까. 그리고 나는 추석 때 어른들이 잠만 자는 걸 이해를 못했다? 왜 자지? 놀러 가야 되는데. 내가 그러고 있어. 나 추석 때 한 2시간은 잤어. 낮에. 난 잠도 잠인데 영화도 엄청 많이 보고 진짜 푹 쉬었어. 그게 쉬는 게요? 응. 누워가지고 가만히 영화 보고 아무 생각 없이. 영화를 하루에 두세 편 본 것 같아. 우리 도랑이 전 때는 맨날 나가서 삼겹살 먹고 치킨 먹고. 근데 우리가 사귈 때 추석을 안 보냈나 같이? 그러네. 추석을 안 보냈네. 보냈었나? 안 보낸 것 같아. 추석 안 보내고 결혼한 거야? 우리 1월 달에 만났고 같이 있었네. 추석엔 같이 있었어. 아, 이렇게 살림 차렸네. 빨리도 했다. 뭐가 내가 그렇게 좋았어? 응? 아, 다행이야 내가 얼마나 쫓아다녔까. 초고속 결혼 앤 출산. 자산 1월 달에 만나서 그게 12월 결혼했어. 1일 날 결혼했자 우리. 어차피 할 거. 빨리 하자. 확실히 추석 끝나고 TV 보니까 왜 이렇게 이혼하니 혼인하니 뭐 그런 게 많아. 혼인 이혼. 아 이혼. 황혼 이혼. 와. 아 실제로 많대. 실제로 명절 지나고 이혼하는 사람들 많대. 이게 참고 참다가 명절에 가서 식구들 다 모였는데 똑같구나. 거기서 마음을 딱 잡는 거지. 아 근데 요즘 이혼 프로 많잖아. 이혼한 남녀들 와가지고 막 서로 짝 찾고 이런 거 많잖아. 근데
돌싱, 돌싱불어. 애가 있으면 그게 이제 하나가 걸리지. 애 걱정이 되니까. 쉽지 않은 것 같아. 근데 그거 재밌더라. 이혼할 결심? 그 프로가 있는데 부부들 나와서 난 그걸 다 챙겨보지 않았는데 그냥 돌다가 봤는데 그 재산 분할을 의사랑 상담하는 거야. 나 그거 봤어. 야, 거기 완전 살벌하대. 서로 이제 남이야. 그럼 놈이야 놈 완전. 야, 나랑 오빠랑 만약에 재산 분할은 어떻게 하지? 무조건 엠빵. 엠빵 해줄. 엠빵. 생존을 위한 거면 달라진다니까. 그러면은 6-4. 이랬는데 본인 이유가 아니야? 그 있잖아 마동석. 아, 5-5. 아니 반반하자 그러면 누가 5야? 엠빵. 야, 이거 배 왜 이렇게 맛대가리 없냐? 그래요. 선물 받 이거 어머님 주신 건데? 왜 이렇게 맛이 없지 이거? 야, 나 이런 배 처음이다. 어, 그냥 부서져. 퍼석해. 아, 복숭아인 줄 알았어. 뭐지 이거? 또 새로운 품종이 나온 거 아니야? 우리 모르는 사이에? 무슨 짜? 이게 무슨 느낌이야 이거? 이게 무 같아 무. 되게 감자조림에. 자, 넣는 무 있잖아. 하면 배어물면 살캉하고 그냥. 육즙이 전혀 없어. 육즙이 아니라 과즙이지. 아유, 농담이에요. 아유. 아, 이거 진짜 맛없다. 이거 어디 배야? 와. 입에야. 상태가 안 좋네, 두 개 다. 나 근데 난 처음에 처녀 때. 양육권 때문에 싸우는 사람들 보면은 왜 싸우지? 애기 데려가면 더 부담인데 이랬다? 근데 상혁이 키우면서 완전 생각 달라졌어. 무조건 양육권 내가 가져가야겠다. 이제 가만히 있을 것 같아? 나도 가만히 있지. 오빠는 송이 데려가. 안 돼. 우리 둘째 아들 줄게. 자, 송이 엄마랑 살아라. 그러면 성아랑 엄마랑 셋이 살자. 아, 덥네. 이혼하면 안 되지. 오빠, 나 그런 생각 한 번이라 했었어? 아니지? 솔직히 말하자. 생각 했어, 안 했어? 솔직히 말해봐. 진짜 안 했어. 난 그런 생각은 했어. 둘, 셋? 아, 난 그런 생각은 했어. 내가 만약에 오빠랑 헤어지면 난 뭘 먹고 살아야 되지? 나 진짜 어디 식당 가서 일할 준비가 돼 있어, 나는. 7-3으로 해야겠네. 너가 치야? 왜 자꾸 씨 같이 5-5로 봐. 5-5야? 어. 근데 이 강아지 꼬순내? 그게 되게 좋아. 꼬질꼬질한데 그 냄새가 되게 좋아. 잘 먹었습니다. 자, 오늘도 잘 먹었습니다. 우리 이혼 이런 거 얘기하지 말자. 알았지? 네. 사랑해. 너 이제 뭐야? 안 맞아. 나는 이렇게 해, 이렇게 자기는.